자, 오늘 우리가 어디 할 차례냐면 페이지 440페이지죠. 소유권의 취득에서 취득쇼가 나오고 있고요. 취득쇼는 은근히 뭐죠? 중요합니다. 일단 취득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점유 취득쇼거든요. 근데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차피 우리 주택관리사시험에서 깊이 있게 나올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점유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는 제도냐?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거 처음에 기억하시면 돼요. 오래간만에 오시는 것 같은데 요새 왜안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 오시면 막 저한테 삐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점유취득시효는 뭐죠?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일단 우측에 보시면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이다. 기억할 것은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에서 저당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뭐 하냐면 취득시효하거든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하려면 목적 부동산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저당권자는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저당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시효에서 1번 일반 취득시효에서 점유취득시효 나오는데 1.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다. 토지의 일부라도 취득시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래 한편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점유 취득 시효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자기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취득 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도로 공원 하천에서 국유 재산이 나옵니다. 국유 재산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만, 다른 말로 하면 잡종재산이죠.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요건입니다. 첫째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는데, 요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그 다음에 몇 년간 점유해야 되냐면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생겨요. 자,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20년이 됐을 때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한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좀 들어본 듯한 기억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란 얘기고, 그러면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되는 거죠.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요 등기청구권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므로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니까. 다만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할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이제 교재 위에 3, 20년간 점유 있잖아요.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0년의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점의 승계가 인정되고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요? 20년만 되면 충분하다.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점유계의 시 기산점은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효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 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을이 요 점유개시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을이 1년 뒤를 선택하게 되면 얘를 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죠. 그죠? 만약에 5년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5년을 늦출 수 있으면 다 누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요 정과 같은 사람의 지위가 을의 선택에 따라서 보호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을의 선택에 따라서 뭐가 된다는 거죠?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을은 점유개시 시작점을 임의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외도 할수 있겠죠. 만약에 정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 뭐 늦추든 말든 뭐볼 사람이 없어요? 피해 볼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다만 취득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 명의 동일한 경우 무슨 말이죠?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때는 시효 주장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뭐할수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을 제가 읽어본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이 취득 시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부분이니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캐치하시면 취득 시효에 관한 판례도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의 효과, 취득 시효 효과, 원시 취득이다. 우측에 메뉴 2번 등기 청구의 상대방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3번 소급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는데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 개시시부터요. 3번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중단 정지 대도가 인정이 되고요. 4번 시효의 이익 포기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래요.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고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는 동산의 점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요. 이게 뭐였죠? 선의 취득이었죠. 근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 병원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선의이고 뭐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첫째, 10년 내내 선의이고 무과실이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만,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됩니다. 등기할 때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모이면 돼요.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요.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등기하더라도 당장 뭘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데 몇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물론 요 등기는 뭐죠? 무효인 등기겠죠. 근데 을이 병에게 요거를 또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점유를 이전해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요.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고 따라서 병은 원칙적으로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데 다만 몇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요 등기가 무효인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서류가 위조가 돼서 무효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또는 뭐 불공정해서 무효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후보전 등기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중 보전 등기는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 무효다. 이게 결론만 기억하자 그랬죠? 이게 여기 쓰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할수 없죠? 등기부 취득시효 할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인데 점유도 등기도 한 상태에서 10년 지나야 되거든요. 꼭한 사람 이름으로 10년 등기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꼭한 사람 명의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이 정에게 팔았어요. 정도 점유도 하게 됐고 등기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년 지나서 병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후에 팔아먹었다면 당연히 정은 뭘 갖게 했어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7년이 지나가지고 정에게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정은 또다시 10년 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3년만 지나면 된다. 다시 말하면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뭐 가지고요? 합산해가지고 몇 년만 되면요?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수 있다는 취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선전습득 발견이 나오죠. 결론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물건을 둘로 나뉘어요. 주인이 없는 무주물과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로 나뉘고요. 만약에 무주물이 부동산이면요. 국가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되겠죠. 만약에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 국가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주물이 동산이면 그때는 국가 소유가 아니라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데 이게 뭐죠?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질문이 나올지 아시겠죠?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의 경우에도 선점의 대상이 된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먼저 잡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선점의 대상은 뭐에 하나죠? 동산에 하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주물이죠. 유주물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매장물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린 물건이 유실물이 아니고요. 땅속에 있는 것이 매장물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세수하면서 반지를 세면대 위에 놨어요. 근데 그 반지가 세면대에 있는 상태라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니까 뭐가 돼? 유실물이고 근데 그 반지가 만약에 물에 쓸려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수도에 들어갔다면 발견이 곤란한 상태니까 뭐가 되죠? 매장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의 유주물을 우리가 뭐죠? 매장물이라고 하고요. 둘 다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까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라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나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끝입니다. 간단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47페이지에 첨부해가지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44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부합이 나와요.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일단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끼리 결합이 돼가지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하는 거죠.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5천만 원짜리, 동산은 2억짜리. 그리고 누구 거가 되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죠.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죠. 동산과 동산이 결합돼서 분리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합니다. 여기서는 원칙가의 외를 바꿔서 출제해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X.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게 원칙이고요. 요거는 예외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된다고 해야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경우인데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냐면 중축된 경우죠. 그죠? 1층 건물 2층으로 중축해서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항상 부합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1층 건물이 있는데 갑의 소유예요. 요갑 소유 건물에 을이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요 2층은 누구 것이냐? 원칙적으로 부합한다는 말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 누구가 돼요?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증축한 누구 거가 돼요? 을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 사람이 왜 남의 집을 증축하느냐? 전세권자나 임차권자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세권 할때또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목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의 땅에다가요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요 나무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니까 갑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을에게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에게 지상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같은 뭐가 있어요? 권원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나무는 누구 거가 돼요? 을의 소유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토지와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다.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요, 항상 경작자 겁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토지에 뭐 하자냐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뭐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 뭐 명인 방법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작정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혼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겁니다. 동산끼리 섞였어요. 혼합됐다는 얘기죠. 혼합돼서 분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산에 관한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공이 나오는데 가공은 가공이에요. 자, 가공물은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겁니다. 다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가 돼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렌지를 가공해서 주스를 을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갑이 가지고 있는 종이를 을이 가공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렌지를 주스로 가공을 하면 가치가 증가되죠? 근데 이거는 현저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 소유자는 누구 거가 돼? 갑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종이를 가공해서 책으로 만들면 가액이 증가되는데 이건 명백히 현저한 거죠. 좀이책뭐 종이값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죠? 을의 소유가 된다. 다시 말하면 가공물은 가액이 증가하더라도 누구 거가 돼요? 원재료 소유자 거가 되는데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어떻게 해요?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소유가 나와요.
공동소유는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한 문제를 반드시 내고요. 때에 따라서 뭐죠?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뭘 반드시 내고 있냐면 공동소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표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일단 공동소유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거든요. 일단 의인은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가 되고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가 되고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기타 공동수유가 뭐죠? 공유다. 이렇게 의의를 잡으면 되고요.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지분이 있느냐 공유 물론 지분이 있고요. 합유 물론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고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는 거죠? 지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합유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물론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합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로 답으로 선택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가 있고요. 합의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총유는 아예 뭐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는 경우니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분이 상속되는지 안 되는지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예 처음부터 뭐 되잖아요? 문제되지 않음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을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요. 이 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합의와 총유는 이것만으로 끝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인데 지분은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고 합의물은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는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가 돼요? 총유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재 좀 볼게요. 자 공유가 나오죠. 의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돼요. 그럼 공유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 거죠. 공유는 뭘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2번 공유에 성립해서 공유의 예가 나오는데 이게 외우지 마세요. 조합과 총유가 아니면 나머지 모든 공동수유는 공유다죠. 우측에 3 공유의 지분에서 지분의 비율 당사자 의사에서 결정되지만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2번 지분의 내용에서 1번 소유의 비율 이렇게 나왔죠.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뭐의 비율이죠? 소유의 비율이죠. 그러면 지분이 30%라는 말은 소유권이 뭐죠? 30%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2번 지분의 처분주자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요. 목적물 전부를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고요. 3번 지분의 탄력성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거에 대한 예외입니다.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누구 거죠? 국가 거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예외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갑에 단독 소유인인데 갑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누구 거가 돼요? 국가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을 공동 소유였어요. 공유였어요. 근데 갑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무주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는 이유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을과 병이 그 지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인 거죠. 그다음에 4번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또 4.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그다음에 5. 공유관계의 대배 주장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되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사례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인데 주의하실 것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공유자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다만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공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자, 사례를 네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과 을이 A라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요. 지분은 각 2분의 1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병이 불법으로 허락도 없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라면 첫째,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유의하실 것은 이때 갑은 2분의 1을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반환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점유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이때는 2분의 1만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에 대한 권리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받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하니까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문치 상의 뭐죠? 사례고요. 뭐 우리 주택가에서 하시면서 가장 출제가 유력한 거거든요. 이것도 모르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좀 어렵게 낼 때는 두 번째 사례를 낼 수가 있어요. 갑과 을의 공유지분이 각 2분의 1인데 토지를 갑이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갑이 요 토지를 딱 2분의 1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요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을의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갑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갑의 지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때 을은 갑에게 전부든 반이든 전부에 대해서 뭐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하고요. 다만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니라 몇 분의 몇이 2분의 1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게 내려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최근 또 가장 중요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갑이 혼자서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이용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갑 혼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나 일부만 내게 쓰겠다. 그것도 정당하고요. 내가 이 땅을 전부 다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뭐죠? 정당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2분의 1 반수인 사람하고 과반수인 사람하고는 전혀 주의가 달라요. 반이 있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뭐죠? 혼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분이 50.00001%에서 뭐가 돼버리면요? 과반수가 돼버리면 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혼자서 먼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다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먼저 정당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겠죠. 어느 범위 내에서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 점유라면 을은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죠. 근데 문제는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으로서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라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도 이용 행위로서 지분의 뭐죠? 과반수죠. 따라서 갑이 3분의 2,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다면 병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정당한 임차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병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말은 병의 이익도 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유물의 분할이죠. 1. 공유물 분할의 자유입니다. 자,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당사자 간에 분할 금지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또 제3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기억은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분할의 방법이 나오는데 1. 분할 청구에서 동그라미 위반 형성권이다. 기억. 자, 왜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니은 디귿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분할의 방법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분할하자 그러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뭐가 필요해요? 협의가 필요한 거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이게 뭐예요? 협의 분할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물건을 잘라갖는 거 현물 분할,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갖는 거 대금 분할, 아니면 공유자적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주는 거 가액 분할,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게 되고요. 만약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귿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이고요. 다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다음 분할의 효과가 나오는데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입니다. 따라서 분할 당사자 간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2번 소급표가 없겠죠? 불소급표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와 총유는 제가 표로 정리해드린 부분만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이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 지상권으로 갈 겁니다.